당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진걸TV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도 정말 제1야당 민주당의 압승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 제목 후보님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하나라도 더 홍보도 해드리고 또 알리고 또 그분들이 진가를 널리 알려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몇 표라도 몇십 표라도 몇백 표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주말엔 제주도도 갔다 오고 안성도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김남희 변호사님 광명갑에 광명을 광명을 이게 맨날 지역구가 헷갈려요. 광명을 을들을 위한 후보다 보니까 광명을 김남희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후보님들 일정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4시 50분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박영선 평론가님부터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비례대표 후보에서 뚝 떨어지고 아이고 예, 바로 그 당과 함께 총선 승리 열심히 투쟁의 현장에서 계속 검찰 독재 언론 장악 규탄 투쟁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바로 선언하고 일상의 일정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날 방송에 출연해서 예, 최악의 후보 20명 저도 다시 명단 공개 함께 오, 했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김남희 우리 후보님 당선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계속 고고싱 하기로 했고요. 몇몇 그 본선에 못 들어가고 떨어진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유세단을 만들어서 전국 유랑, 전국 그 지지 연설 유세를 하러 다니자라고 지금 몇 명이 결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만나면은 아는 척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총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고요. 자, 국민의힘 이제 공천 후보들 마무리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확연히 비교되고 있는 인물들. 민주당은 혁신공천을 통해 지역민들과 그리고 국민들을 네. 대표로 하는 대표 선수로서의 훌륭한 자질과 그리고 앞으로 갈아야 할 길이 명확히 보여온 과거에 걸었던 길 또한 훌륭하고 앞으로 갈 길도 훌륭한 좋은 후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어떤가요? 지금 매일매일 뉴스로 국민들 아, 귀가 지금 더럽혀지는 느낌까지 들어요. 난교 애찬에 친일 망언에 조수연에 매일매일 국민들 그 정말 화가 나게 하는 국민의힘 공천 후보들 정말 이게 어떻게 이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계속 공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규탄하며 그들의 실체를 계속 폭로하는 일들을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가열차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님이 비례후보 꼭 됐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굉장한 충격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들 안 되시고 그분들이 이른바 친명 또는 찐명 개혁파들일 텐데 비명 행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친명 행사, 찐명 행사, 심지어는 친안 행사, 안징을과 친하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녁에 술도 안 먹고 다닙니다. 벌써 거의 일주일째 금주. 고뇌와 사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예, 어제 저도 서울의 소리에서 국민의힘 OST20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주관한 명단 발표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명단도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또 보면 이렇게 정책 중립 때문에 민주당 쪽 계열 야권 인사들도 일부 끼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분들도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심판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범야권에도 조금 문제는 후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일단 뒤로 제치고 국민의힘에서 20명 정말 오늘도 친일망은 또 포함 네, 네. 해야죠. 대전 서구갑에 조수연 친일파들만 후보입니다. 따로 한번 명단을 발표 한번 네, 하죠. 네. 일본에 가서 살아야 돼. 일본 자민당 후보로 의심되는 사람 명단 일본 국회의원 후보인지 의심되는 그러니까, 분들을 또 공개해야죠. 일제시대 더 낫다는 놈들인데 여기서 네. 왜 살아 가라 가 이렇게 사실 저도 웬만한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가 그럴 거면 자 이제 제가 김남희 변호사님 인사를 안 시킨 이유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때 시키려고 귀한 말씀 해줄 거니까 아닙니다. 자 어서들 들어오세요. 자 안징을TV 인사이트TV 대박영선TV 계속 다들 들어오고 계시고 김남희TV
구독자 2,010명입니다. 제가 방금 구독 좀 눌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얼마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한 10일 됐나요? 네네, 그 정도 됐습니다. 민아 영임 이제 24호. 네. 두 아이 엄마이자 3040 여성의 대변인. 사실 근데 또 6070 어르신들 복지도 앞장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복지 전문 변호사이자 네. 공익활동가. 네. 태평양에서 1억이 넘는 연봉을 때려치우고 차변대로 왔을 때 제가 동료 간사했습니다. 네. 네. 아까 친한이나 찐한 세력이 많다. 아, 제가 그 아님. 제가 예, 김남근 네. 변호사님과 네. 김남이면 이름도 전화도 비슷한데 이 남남 남매만 네. 친한 인사들 중에 살아남았어요. 영입 인재가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네. 좀 더 인생을 성찰하면서. 아유,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님과 전혀 무관하고요. 각자의 역량과 그리고 당에서의 쓰임새에 있어서 아직은 또 뭐 이게 한 번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예, 전치는 예. 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길은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 함께해야 될 동지들이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저는 박영선 위원장님이 아마 뭐 보궐선거도 있고 뭐라도 엄청나게 쓰일 걸 보고요. 자, 단무지님, 이채 양명주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랑 이채 양명주 이 디퓨저 백운기 TV,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만든 거거든요. 9,900원인데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동네로 생활로 퍼지고 있더라고. 오늘 이재명 대표님 이채양명주 연설 많이 하고 김민석 총괄 상황실장도 이채양명주 외치고 오늘 저도 뉴스공장에서 엄청나게 외쳐봤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것도 외쳐봤어요. 김남일 변호사님. 이것도 굉장히 물경민심. 물경이 엄청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한 민심, 물경민심.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심판하자. 그래갖고 지금 그 김민석 상황실장 보내드렸거든요. 아 네. 좋다고. 네,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그것도 미뤄야 된대요. 이재명 대표 말은 1, 2, 3, 4, 5. 1은 이제 출산율이 1% 이상으로 가야 네. 되고 2는 네. 물가를 2% 아래로 해야 되고 3은 네. 경제성장률을 해야 되고 4는 혁신 저 경제 강국으로 4대 강국으로 경제가 다시 가야 된다. 네. 5가 뭐였더라? 얼른 박진영 위원장 찾아주시고 자 단무지님 감사하고 MP조님 고맙습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양기대 후보를 꺾었다고 네. 저희는 양기대 후보 결선 중에 승리한 김남 다신지 일주일 만에 네. 그러니까 당원 네. 당원혁명입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안 하고 네. 당내에서 대표 흔들기만 하고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많지만 냉정한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하지만 온 팀으로 승복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양기대 의원님도 온 팀 승복해 주고 함께 하시다 들었는데 네네,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분은 어떻게 되냐는 분도 있네요. 홈주님, 김남희 부부님 축하합니다. MP조님 이모경은 어찌 됐나요? 단수공천 아니고 이매자님이라고 네. 하는 굉장히 실력 있는 분하고 경선에서 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친명끼리도 또 경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명행사라는 이 언론의 프레임, 한겨레하고 경향도 많이 쓴다는데 진짜 악의적인,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취재해보면 진짜 친명이나 찐명인사들 우르르 떨어졌거든요. 경선기에조차 못 받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고요. 자, 사랑대 님은 구독했어요. 벌써 김남희 TV 구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골프랑 커피랑님, 감사합니다.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우리 김남희 광명을 후보님 응원해 주시고 뭐 질문도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남희 광명을 후보님 네. 이제 자기소개를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동안 다 하셔도 새날 네. 오마이TV 김호준 뭐 김호준 뉴스공장 네. 그다음에 네. 박시영TV 나왔는데 길게 네. 못했잖아요. 아, 네. 여러 명이 함께 하고 자 지금부터 그냥 혼자 하세요. 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아이고 감사합니다. 50분 동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박수. 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광명을 후보가 된 김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안진걸 소장님과 진짜 오랜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2011년에 참여연대 간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좀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보고 싶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연대 딱 입사했는데 그때 이제 안진걸 소장님 만났고요. 예. 근데 안진걸 소장님이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진짜 지나고 보면 미안하게 만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안진걸 소장님이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기자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자님이 제 기사를 썼는데 이분이 아 맞아요. 네, 제가 소개했어요. 임기창 기자님. 예, 연합뉴스 연합뉴스.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타이틀을 억대 연봉 버리고 시민단체 간 변호사 이렇게 딱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날 네이버 다음 네이트판 다 일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아마 가장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안진걸 그 소장님과 같이 뭐 민생, 복지, 조세 재정 관련된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때 외부 전문가 입장으로 한번 같이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전국순회 간담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당원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당원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현장에서 만나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 공간이 너무 중요한 공간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당에서 역할을 한다면 제가 생각했던 이제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 거기에 대한 저의 고민이나 꿈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혁신위원회 하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혹시 정치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인재 영입으로 부끄럽지만 네 얼마 전에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인재 영입이 돼서 저는 이제 꽃길인 줄 알았죠. 레드카펫을 이렇게 쫙 깔아주고 아 좋은 지역구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저한테 경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단수나 네. 백승하 대표님 비례 네, 상위순으로 갔는데 네. 근데 보니까 우리 박지혜 변호사님하고 네, 1호 네. 이사 김남 변호사님은 네. 여성들 경선을 진짜 하는 여성 신인이 네. 가는 거 진짜 어렵고 그렇죠. 거의 9대 1 10대 네. 100대 1의 싸움인데 네, 거기에다 광명 거기는 현역 네.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양기대 의원님은 20년 동안 정치를 계속 거기서 해오셨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시장도 두 번이나 하시고 네, 시장도 국회의원도 있었고. 되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거의 양기대의 왕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전략 경선을 하게 됐다고 발표를 딱 듣는 순간 아 갑자기 눈앞이 약간 캄캄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당에서 널 버렸다. 그러니까 네. 영입을 해놓고 네. 공천 안 할 순 없으니까 네. 에 미안한데 제일 힘든 데 가서 네. 살아남으면 좋고 안 돼도 네. 양기대 의원님 도와라. 네, 그래서 약간 네. 절벽에서 저를 떨어뜨리셔가지고 살아남으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심정이 들면서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선회를 하자면 당이 저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조금 고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가서 처음엔 정말 두려웠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그 발표가 2월 29일 밤 11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3월 1일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 당시엔 도와준 사람도 없고 수행도 없었는데 3월 1일 그냥 광명에 무작정 아는 분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와, 29일 날 발표가 나가지고. 네, 지금 3월 1일 날. 뭐 2주도 안 돼서 지금. 경선은 네, 언제 했죠? 경선이 8, 90. 와, 그러면 열흘도 안 돼서. 정말 7일만 했네요. 네, 딱 7일이요. 7일의 기적이네요. 7일의 기적. 네. 와, 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박재 변호사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드님하고 그렇죠. 붙이고 1호인데 네. 그 다음에 김남 변호사님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는데 강동구나 네. 서대문 일대에서 활동한 분인데요. 광명은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 네. 걱정 엄청 했죠. 맞아요. 다들 걱정하셨던 네. 것 같아요. 저도 걱정 많았고요. 네, 그래서 광명에 도착해서 정말 막막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광명에 양기대 의원님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의 뭐 노력이라기 보다는 그쪽에 계신 많은 당원분과 시민분들이 저한테 하나둘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원래 예비후보로 활동하시던 김혜민, 그리고 그 양희원영, 그리고 강신성 이런 세 분이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차례로 많이 힘들어 하셨
있지만 이제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우리는 김남희를 밀어줘야겠다.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존에 준비하던 네. 양이원영 비례대표 의원님, 네. 김혜민 카이스트 총학생이다. 네, 이번에 이틀막 사건 때 네. 아주 기자회견 했죠. 네. 민생 후보 연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강신성 위원장님 그분도 네. 전 위원장도 하시고 네, 네. 더민주 혁신에서 만나고 굉장히 열심히 뛰는 네,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네. 전략공천 지역으로 수용이 되고 1대1 경선이 됐는데 네, 다 네. 수용해주고 네. 김남희 변호사님을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 다 저를 밀어주시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양길대 의원이 너무 이제 지역에서 좀 지역 정치를 혁신해야 된다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좀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네.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두 번. 네. 국회의원도 두 번인가 생각을. 아, 국회의원 한 번 했어요. 아, 국회의원 한 번. 시장 두 번. 네, 시장 두 번. 번. 네. 그래서 좀. 근데 언니랑 나왔고 떨어진 적도 있으신데 한 번. 그게 아니라 원래 시장 두 번 하기 전에 국회의원을 두 번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나요. 네. 이현주 의원한테도 한 번 진 적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두 번 떨어지고 네. 시장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네. 본인께서도 아쉽겠지만 네. 경선 네. 결과니까 또 승부지 너무 고맙고 양대호님도 네, 네. 아주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죠. 그다음에 네, 네, 양효영 의원님은 뭐 대표적인 네. 그 환경 생태 전문가, 네, 네. 그리고 또 친명 네. 개혁파로 유명한 맞아요. 국회의원이고.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혜민 후보님은 네. 너무 열정적이에요. 지금도 네. 막. 네. 투쟁은 어제도 만났어요. 맞아요. 네. 아, 선배님, 이제 김남희 변호사님 적극도 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보자마자. 맞아요.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고맙다. 네. 강신영 선생님도 네. 제가 오다가 많이 뵌 분인데. 네. 네. 양길 의원님 네. 그리고 강신성 네. 전 위원장님 김혜민 후보님 네. 그다음에 양희원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김남희 변호사님이 네. 아마 굉장히 수도분하게 소통 잘하니까 어쨌든 떨어지신 분들은 그 상처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컷오프된 상처 네. 경선에서 뜨는 상처가 네. 엄청 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 이루어 주시고 네, 네. 제가 앞으로 더 잘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잘하고 네. 소통 저는 그 생각이 들려고 누가 딱 경선에 올라갔다 네. 경선에서 이겼다 그러면 축하를 쓰기 전에 뭔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떨어진 분 맞아요. 컷오프된 분은 어떻게까지 제가 맞아요. 축하글을 네. 많이 못 썼어요. 의외로 맞아요. 네, 누가 생각나가지고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커뮤니티 네. 고등학교 모임 네. 갔더니 누가 됐대. 네. 안 된 근데 안 된 사람 도망가. 아, 맞아. 그래서 글을 꼭 쓰면서 왕 축하드립니다 하고 밑에 네. 꼭 써요. 점점점 한 다음에 누구누구누구님 네.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 아니 너무 미안하니까 맞아요. 뻔히 보실 텐데. 네, 네. 저도 네, 네. 그 과정에서 참 정치 선배님들인데 네. 제가 너무 존경스럽다. 본인 마음 추스르기도 힘드실 텐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팀이니까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네. 많이 도와주시고 양기대 의원님도 오늘 통화했어요. 네. 네, 전화 드렸고 말씀하시기를 총선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마음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선배님답게 굉장히 호탕하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죄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분들의 뜻을 잘 받아서 제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 국민의힘 상대 후보는 또 어떤 후보일까요? 네, 전동석이란 분인데요. 네. 그냥 네 그렇게 많이 활동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네. 뭐 네거티브는 안 하지만 네, 그렇죠. 국힘당은 네. 조금 네. 비판해도 돼요. 뭐 혹시 특이 경력이나 네. 문제 경력이 있으면 그런 건 없으신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건 없으신 것 같고 그냥 거기는 당이 문제니까 네, 일단 약간 인지도는 낮은 네. 것 같긴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자님이 어젠가 저에게 이제 그 기자님 뉴스원 기자가 기자님이 저에게 뭐지? 그 인터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름을 잘못 적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인지도 없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김동석? 아니야 전동석. 전동석님.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튼 네거티브를 네. 안 합니다. 네, 네, 네. 전동석 후보님도 네, 네. 뭐 그래서... 저기 후보가 되셨으니까 네, 네. 열심히 아니, 하시겠죠. 네. 다만 제가 잘못 말했나? 맞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 김남희 변호사님 헷갈릴 수 있어. 전동석.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자님이 그 이름을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이제 아니다. 후보님 이름
정정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직접 뵀어요. 근데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진 그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저에게 요구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양기대 의원님이 그런 역할을 국회에서 너무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당원들이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국민의힘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저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결어서 압도적 승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수 후보님 보니까 뭐 네. 우리 이렇게 늘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니네요. 근데 단수공천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약간 뒤에서 누가 도와준 게 아닌가. 우리는 항상 이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음습한 그림자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쟤는 네거티브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게요. 네. 자, 아무튼 양기대 의원님 정말 다 대단하신 거예요. 승부가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곳에도 아주 쟁쟁한 분들 다 계셨는데 어쨌든 네, 어깨가 맞습니다. 훨씬 더 무거울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네. 정말 잘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당원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맞아요. 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뵀는데 저에게 정말 많은 얘기도 들려주시고 또 현안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역할 제대로 하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네, 대박영선TV에서 푸른소나무님이 똑순이 박영선 화이팅 김남희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이티비 바이솔님이 김남희 광명 후보님 말씀도 야무지게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TV 바이솔님 저도 구독했어요. 네. 김강호님도 구독하셨죠? 예, 인사이트님 감사합니다. 홍준님이 너무 빨리 말하는 것 같다라는 또 이렇게 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지역에서 또 저기 방송 토론도 하실 테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홍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옆 지역구 임혜자 후보님도 이모경 후보님하고 경선에 떨어졌는데 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임혜자 후보님이 광명시장 선거에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광명에 네트워크가 세요. 네. 그래서 임혜자 후보님도 저희들도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정말 네, 대단. 자, 그러면 이제 민당 혁신위원회가 인연이 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네. 그래도 그동안에 인권 변호사, 뭐 복지부 변호사 활동했는데, 네. 뭐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던데, 네. 내가 좀 했던 활동 그런 것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일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네. 저 안진걸 소장님과 같이 한 활동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 저 없이도 많이 했어요. 저는 네, 기억에 남는 것들은 네. 이제 비리 유치원 대응 3법 관련된 활동도 정말 굉장히 제가 1인 시도 하시고 네,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고 또.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제가 2016년 6월 16일에 사실은 그 이재용 일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제일모직 삼성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한 그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고발장을 저희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접수했 예, 거예요. 예, 국민연금 합 예. 이 합병에 찬성해서 국민 손해를 봤잖아요. 네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건 때. 그렇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발장을 제가 썼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걸 밤새가지고 써서 안진걸 소장님이랑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러 갔는데 기자들이 진짜 안 온 거예요. 그때 거의 기자 거의 안 왔고요. 삼성 고발하면 기자들이 네, 안 와요. 기자들이 안 오는데 광고로 네. 지배를 하니까 이런. 네, 분들이.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날 바로 참여연대가 압수수색 됐어요. 총선내 때문에 압수수색된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총선내 압수수색이 네, 그날이에요. 끝났죠. 저 때문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집도 차량도 핸드폰도 다 뺏기고 압수수색당하고 네. 사무실까지 압수수색당하고 제가 참여연대에 얼마나 미안하든지 네. 너무 네. 세게 해갖고 우리 참여연대가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것이 어쨌든 시발점이 돼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용 감옥 가고 이 과정에 어쨌든 제가 일조를 했다는 이런 보람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열심히 했죠 그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지 분야랑 조세재정 분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복지 예산 삭감, 긴급복지 삭감 이런 것들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네. 실제로 그걸 예산 복구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개선 뭐 이렇게 노인 돌봄 아동 돌봄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 이제 깔때기는 이만하고 그러니까 아니 천천히 쉬어도 대박 아니 박영선 언론위원장님도 김남희 변호사는
예전에 활동하면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옛날에 언론연대 또 언론연대 네. 정책국장, 언론연대 박국장, 네. 별명 언론연대 박국장, 대국장. 예, 네. 언론연대 박국장으로도 유명한데 또 트위터가 최초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투쟁의 현장을 트위터를 통해 투쟁을 하도록 시작했던 아. 출발 멤버거든요. 그래서 해피 미디어로 좀 더 유명을 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내가 국회의원이 꼭 아니어도 그냥 시민사회 일원으로도 사실은 제가 과거에 정보공개총국을 네. 해가지고 네. 외교부 장관의 딸 네. 특채를 시민단체에 아, 있을 때 청계에서 참여해서도 네. 굉장히 네. 많이 문제집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네. 시작할 때 정보공개총국을 제가 처음으로 해서 네. 딸 공채 서류들이 네. 딸 맞춤형 서류로 바뀐 아, 것들을 찾아내셔서 네. 5년간의 네. 공채 내역을 자료를 해서 공고된 아. 거를 비교해서 네. 유명한 장관이 딸을 위해 맞춤형으로 했고 딸이 그 전에 두 번 이상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고 나니까 박사학위를 석사로 낮추고 네. 영어 시험도 네. 낮추고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써내야 될 서류들도 다 축소시켜가지고 딸을 한 명 뽑은 거예요. 외교관으로. 맞습니다. 아, 그거를 제가 시민의 일원으로 예. 공개했던 적이 있고 예. 장관이 사퇴를 했거든요. 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시 뭐 박영선 국회 보좌관으로서 네. 그다음 국회의원과 함께 있으면서 네. 뭐 13년간 네. 네. 뭐 장관과 그다음 네. 경찰청장과 국정원장과 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부패나 국정농단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막 파헤쳐서 이렇게 공개하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도 네.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이 네.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네. 감시 비판 견제는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또 갔다 온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면 네. 이거 하시고요 이거 하시고요 네. 제가 계속 괴롭힐 아유, 거예요 많이 제가 많이 괴롭힐 거여가지고 이것도 네. 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네. 하셔야 됩니다 라고 네.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감시하고 네. 네. 그리고 이런 일들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네. 것들을 좀 계속 이렇게 네. 백업하는 역할 또 네.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 역할로서의 일도 네. 또 공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이니 그걸 열심히 잘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어제 뭐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멘탈이나 막 이렇게 걱정하고 괜찮니 전화 오고 네. 하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랬고 네. 우리 이제 복지 쪽을 또 네. 오랫동안 해 오셔서 네.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네. 이제 뭐 1호 법안, 2호 법안은 전혀 이렇게 가면 또 상황에 맞게 하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경제 그 재벌 개혁에 대한 방향 네. 그리고 재벌에 대한 네. 뭐 주주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것도 네. 계속 해오셨는데 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돌봄 문제랑 그쵸. 또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네. 하고 저도 네. 이제 애 엄마이기도 하고 네. 아이 셋 아이 둘 애국자들 정말 고마운 분들 어떤 정책들이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좀 망가졌고 네. 네. 들어가시면 네. 복지 정책 어떤 걸 좀 신경 써서 해보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네네 날카로운 질문 말씀 전에 준비하시라고 네. 쟤는 네. 대본도 없기 때문에 준비를 네. 하셔야 아무리 전문가 네. 우리 ASD 네. 타사다님께서 네. 일찍동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하고 네. 광명 광남 고속도로 입구로 차량이 엄청 많다. 네. 민주당을 위한 현수막 좀 마구 걸어주세요. 네. 그럼 김남희 후보님 때문에 전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아이고. 네, 서해안 네, 고속도로는 전국으로 네. 다니고 네, 맞습니다. 네, 광명 네. 강남도 이제 서울권하고 네. 경기 남부권에 네, 남서권 영향이 크니까 네, 네. 거기에 저거 좀 합해가지고 나 네.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그럴게요. 제가 그래, 그거 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거,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이체 악명주도 네, 걸고 네, 네, 이태원 참사 치상상견 네. 이제 대표 외치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물경 민심도 네. 물경이 엄청나는데 엄청나게 분노한 민심 네. 물가 폭등 경제 네. 폭망 민생 파탄 네. 심판하자도 걸고 1, 2, 3, 네. 4, 5 네. 아, 5가 뭔지 안 남았어요 아직 기자들이 안 쓰고 있어 아니 5 나 알아 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알려보내서 자 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은 답변을 네.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네. 아까 5가 뭐냐면 네. 2, 3, 4, 5 네. 아 5가 코스피 주가에서 5천 시대 아~ 제가 오늘 기억을 못한 자리 주가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해봤어요 이게 사람이 내가 만약 주식 투자를 했으면 얼른 그거부터 기억할 거예요 그건 알아요 네. 우리가 뭐 3천 돌파가 네. 아는데 당연히 이걸 기억할 거잖아요 근데 네. 주식 투자를 하니까 네. 마지막에 5천 해야지 네. 하고 요즘 네. 미국이랑 막 다 증시라 대만이랑 막 일본이랑 네. 증시 그쵸. 폭발하니까 우리나라만 네. 추락하고 우리만 지금 추락하고 그래서 네. 근데 맞아요. 확실히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난 거야 1, 2, 3, 4 합계 추산 네. 1% 물가상 네. 2% 성장률 3% 네. 미래전략산업 육성 혁신성장의 4대 강국 이건데 네. 5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자, 예, 네. 좋습니다. 아스 ASD 파스타님, 제 네. 김남희 변호사님, 김남희 변호사님께 바로 네.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찍동, 네. 그다음에 광명 네. 강남고속 홍성래님께서
꼭 이겨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꼭 이기겠습니다. 절박하게. 네, 압도적 예. 승리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언론위원장의 날카로운 질문. 네,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아이고, 네, 제가 우선 복지 분야에서 계속 해오면서 진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분노한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복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세금을 걷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감세를 해가지고 부자들 감세 그리고 대기업 감세를 해서 세수 펑크가 52조? 56조. 그래서 아마 다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역대 최대였어요. 그래서 원래 정부가 그 돈을 거두면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교육청에 내려보내고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보내기로 약속한 돈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질 않았고 그건 무슨 얘기냐. 지자체랑 교육청이 써야 될 돈이 약속이 다 돼 있고 다 예산이 짜여 있는데 그 돈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사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도 파탄 나고 교육재정도 파탄 나고 결국 이렇게 되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안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우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지금 늘리기는커녕 쓰기로 약속한 돈조차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서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필요한 지적을 하면서 그 어쨌든 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만약 추가해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가 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하나는 이제 돌봄 분야. 그래서 노인 돌봄 분야에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늙어가시고 점점 약해지시는 네, 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에 좀 너무 네, 가슴 아픕니다. 네, 점점 네, 기력이 쇠하는 그렇죠. 모습 보는 그 자식들의 네, 마음은 아프시고 뭐 이런 일들이 네.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돌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봄 시스템이 이 노인분들이 존엄한 노후를 누리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자기 집에서 충분하게 돌봄 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원하지도 않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네. 가서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존엄한 노후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더 노인 돌봄 시스템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고 네. 싶 그런 법도 내고 이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쓰기로 한 약속한 돈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재정이 더 쓰여지는 정책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올해는 세수가 더 펑크 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막 사방팔을 네. 더 깎고 깎는다고 하니까 네. 총선을 하니까요. 앞두고 더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무래도 두 아이의 엄마니 교육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는 정말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경쟁적이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도 이 경쟁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도 너무 고통받고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도 너무 고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열심히 연구도 하고 관련된 정책들도 들여다보고 국회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가 사실 그 이재명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 한 일주일, 이주일 전에 그 제가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거기에 관련된 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SNS에도 올리고 뭐 그런 것도 역시 열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신문 칼럼도 쓰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번에 공약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교육을 좀 더 어느 지역이나 평등하게 그렇죠.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의제를 던지셔서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열심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독승이네, 독승이. 대본에도 없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복지, 보육, 교육 줄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네. 이제 그 비례대표 준비하면서 의정활동 네. 계획서 중에 썼던 게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이렇게 뭐 언론장악, 뭐 검찰 독재랑 싸우는 거 외에 네. 우리 당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네.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안 소장님이랑도 같이 네. 일하고 있고 하지만 네. 이렇게 뭐 체불임금 그리고 네. 건설 회사들 다 무너지고 있고 네. 민생고의 현장에 안진골 소장님한테 하루에 10통 이상의 상담 전화가 와요. 도와달라고. 네, 네, 그래. 이런 것들을 죽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큰일입니다 그 지금. 우리 네. 집권 여당이 사실은 이거를 해소하고 해결해야 네. 되고 민생고를 네. 위한 그
재정 경제를 확 풀고 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럴 때는 또 민주당이 사실은 민생 119 상황실 24시간 네.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서를 좀 썼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길게는 못 썼는데 네. 대신 의원님들이 네. 들어가시면 저는 네. 총선 네. 그 우리 민생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랑 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등 네. 함께 초선 의원님들이 좀 네. 팀을 꾸려서 네. 민생 119 상황실을 운영해주면 좋겠어요. 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상담 전화를 받고 네. 노무사 상담해줘서 체불임금 네. 상담해주고 네. 그리고 네. 카드 수수료 인하나 네. 카드 빚 뭐 대출 네. 뭐 이런 네. 거 있으면 3인금융 전문가가 네. 상담해주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민주당이 집권을 위한 정당으로서는 네. 네. 민생 현장의 고통과 아픔을 네. 24시간 상담받고 네. 위기구조 해주고 그리고 네. 동사무소나 네. 지방자치단체 연결해주고 네. 그리고 네. 어쨌든 우리가 세모녀 사건 이후에 네. 노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급격히 무너져가는 민생고들이 네, 네. 지금 이 올해 상반기에 총선 때문에 지금 거의 막고 있지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네. 아주 폭발 직전까지 네. 몇 달째 급여를 못 네.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있는데 이때 민주당이 좀 이렇게 그 집권 정당으로서의 네. 역할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네. 대안을 내줄 수 있는 정책 정당 그다음 네. 민생 정당으로 네. 좀 탈바꿈하려면은 꼭 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국회 가면은 그런 것들 제안하고 초선 의원님들이랑 팀 꾸려서 네. 우리 을지로 위원회랑 함께 네. 민생 119 상황실을 네. 시민사회랑 야. 파트너를 이뤄서 네.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네. 오시는 후보들한테마다 네. 그걸 계속 미션을 드려서 네. 네. 제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네.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의 현장, 돌봄의 현장들이 네. 재정이 사실은 정부가 재정을 지자체로 안 주게 되면요. 그쵸. 지자체 산하에 위탁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청소년, 네. 노인, 그리고 네. 미혼모, 그다음 네. 여성폭력 피해자들.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정말 기관지대가 네. 인건비부터 줄이고 네. 운영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에 위탁되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네. 너무 바로 피해가 나요. 네. 그리고 네. 장애 지원, 장애 네. 서비스 네. 이런 돌봄에 함께 있는 네. 동료들이 당장 급여를 네. 못 받게 되니 맞아요. 그 일을 못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 네.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상담 지원하는 센터들 네. 뭐 예산 100% 네. 막 갖고 난리 났다는데요. 문 닫은 데도 네. 많아요. 네. 네. 사회적 경제, 뭐 여성 폭력, 네. 가정 폭력,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 그리고 네. 돌봄의 현장들이 다 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나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네. 남매극장 응원합니다. 총선까지 힘내세요. 아, 야, 뭐, 감사합니다. 김남근, 김남희 네. 변호사님. 네. 김남근 변호사님이랑 성북을. 네. 네. 저는 광명을. 광명을. 네. 이분이 또 한영고 동문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한영고. 저는 한영외고. 같은 재단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박영선 언론인은 저랑 강동구 인연입니다. 강동구 살고 강동구 진선미 의원 보좌관 10년 했어요. 네. 저 강동구에서 옛날에 자주 만났어요. 아, 네. 진선미 보좌관 의원님 보좌관. 네. 명일동에서 오래 네. 시민사회 활동할 명일동에 때도 명일동에 오래 살고. 네. 네. 자 여러분 대박영선 TV가 지금 6,990명인데 아, 10명이 부족하네요. 오늘 방송 되기 전에 7,000명을 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인사이트 TV에서 우리 바이솔님이 네. 와 진짜 대반에서 언론인 한테서 한수 배웁니다. 요즘 정치란 것을 직접 아시는 분들이 탈락되는 걸 보며 네. 아쉬운과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3월이었는데 정말 의연하신 대박 연선 언론인님 화이팅입니다. 김남희 광명님 절박한 심정 꼭 이겨주십시오. 네. 꼭 당선. 네. 진짜 승리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요. 김남희 변호사님도 네. 뭐 정말 그 분노로 아마 민낵시민을 결합했을 겁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옛날 박원순 변호사님이 뭐 백두대간 술래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나라 망치는 것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뛰어들었잖아. 뭐 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쟤네한테 장난을 하셨는데 진짜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TV도 네. 못 봐요. 네. 진짜 정말 민당 후보님들은 한결같이 그 분노를 안고 가야 됩니다. 네. 당내에서는 혁신을 네. 당 밖에서는 진짜 실제. 당장이라도 네. 퇴진과 탄핵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꼭 맞아요. 지금이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당선 후에 네. 지금 싼 것만으로 탄핵사유 박근혜 탄핵사유보다 더 크지 않아요? 김민석 의원님 솔직히 뭐 최상병 네. 그 양평 고속도로 네. 뭐 명품백 네. 박근혜보다 더 심하지. 고발 사주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발 사주. 권력의 사유화한 네. 현장이고 자기 네. 가족 김건희 네.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 몇 건입니까? 박근혜도 네. 그런 짓을 못했어요. 네. 이명박도 네. 그런 짓을 못했고요. 네. 이명박도 형이 구속됐지요. 네. 네. 유명하니 우리가 가서 항의하니까 박근혜
언론이 폭로하고 참여돼서 유명한 네, 기억 나요. 네, 외교부 장관 네, 청사가 세 종로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자회견 두 분인가 있어요. 네,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사퇴했잖아요. 네, 네. 염치가 이만큼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뭐 윤석열, 네, 김건희, 그렇죠. 한동훈은 니들 쌩 까라 나는 네. 천공감. 행안부 그냥. 장관 보세요. 이상민 장관 보세요. 아, 이태원 참사 같은. TV에 광고를 나와요. 그 낮잡으로. 제가 YTN보다 깜짝 놀라는 게 갑자기 이상민 광고가 나와요. 라디오랑 막 이런데. 공익 광고 있잖아요. 네. 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네. TV를 깨버려야 되라는데, 필수로 쓰니까. 저희 영입 인재들이 네. 처음 같이 간 곳이 이태원 참사.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유가족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잖아요. 민주당과 연대하면 또. 네.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네, 오해받을까 봐. 촛불집에도 안 나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촛불집에 나서 발언 하세요. 네. 근데 이 나쁜 정권 심판을 이번에 하고. 그 부결된 이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부결된 이후에 너무 이제 그 대통령이 부결된 게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네. 재의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분들의 분노가 너무 커져서 저희 영입인재들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만난 다음에 정말 손을 부여잡고 꼭 국회에 들어가서 이 역할을 해달라.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너무 간곡하게 얘기를 하셔서 네. 저희가 정말 꼭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이 네. 행태로 모든 우리 시민들 가슴에 좀 대못을 더 받고 맞아요. 있는데 또 네. 최수근 상병 네. 관련해서 이종석 장관 이게 도망갔잖아요. 범죄자를 사실은 그 해외 도피 시키고 네. 이거는 네.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네. 네.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화를 네. 직접 했고 네. 네. 그리고 장관이 연락을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네. 뭔가를 바꿨고 네네.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공천으로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네. 차관은 공천으로 임종도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단독 공천이에요. 네. 그 어려운 지역구가 아니라 국민의힘 꽃길만 하면 당선되는 곳으로 단수 공천했어요. 그러면은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회의로 네. 도주시켰고 그렇죠. 공천으로 꽃길을 네. 주며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고발사주 관련건 손준성 네. 검사도 네. 지검장으로 승진시켰었잖아요. 검사장 되고 이들은 징계 안 하고 이들은 또 네. 국방부에 관계된 사람들 다 영전했어요. 최수근 그러니까 수사에 외압에 관계된 자들은 다 네. 영전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염치가 없고 이거는 대통령실이 대놓고 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우리가 개입했음을 반증해 주는 그렇죠. 꼭그 네. 이제 네 맞습니다. 고발 사주하고 네. 양평 고속도로하고 명품 뇌물 네. 수사 인사 개입하고 그다음에 네. 그 최상민 사건은 다 네. 집권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전부 다 탄핵이나 구속 엄벌사유 됩니다. 네. 박근혜 임명법보다 더 심합니다. 제 판단은 왜냐하면 김남희 변호사님하고 제가 네. 박근혜 임명법 직접 고발한 사람들이고 범죄를 연구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네, 예전에 봤던 것보다 네. 더 그 상상을 그러니까요.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광명의 이 유권자들이 판단 네. 기명행사가 아니라 주권혁명이다로 이제 김남일 변호사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네. 당원들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투쟁, 정책, 봉사 네. 다 잘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너무 투쟁만 잘한다 모든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책도 있어야 되잖아. 마인드도 네.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수평적으로도 대화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마인드도 네. 있어야 되고. 근데 네. 그동안 우리 민원현 의원님들이 투쟁도 정책도 봉사도 다 약했던 거죠. 안타깝게. 그렇죠. 다 개개인으로는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지만. 네. 그러니까 더 나빠서가 아니라 더 좋은 후보, 더 잘 싸운 후보로 바꿔버린 거죠. 네. 전국적으로.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네. 그, 다 현역들이 지잖아요. 현역들하고 경쟁. 조정환 장관인가 출마한 네. 사람이 지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분이 신인보다 더 잘 안 싸울 것 같거든. 그리고 정책도 신인보다 약하거든. 그러니까 이현이 민주연구원 상금 보는 비교적 무명인데. 네. 주권자 혁명 이렇게 버린다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거기. 근데 목포에서 네. 김원희 현역 의원 냈잖아요. 그분은 좀 싸웠어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도 민영배, 김원희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싸우는 사람들은 네.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네. 윤석열, 이건 한동훈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제 시민, 그러니까 길거리를, 그 광명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네. 시민들께 이제 그 명함도 드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너무 화가 나서 네. 밤에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절절하게 역할 제대로 해달라.
제대로 싸워달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분의 진심이 정말 느껴져서 이런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역할을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훈훈합니다. 네. 근데 다시 40분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조금 있다가, 네, 조금 5분 남았어요. 5분. 자, 박연선 언론연님께서도 한 말씀 네. 이렇게. 아, 우리 네, 가신 네. 다음에 네. 우리끼리 조금 네. 지금 인사이트 TV님이 네. 정신없대. 왜 정신없냐면 박연선 언론연님 만든 그 국민의힘 오스티시 네. 그걸 이제 편집을 잘하긴 했는데 네. 저는 편집 안 예뻐요 일단.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못해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네. 인사이트 TV님이 다시 만들고 있어요. 다시 예쁘게 보기 네. 좋게 네. 다독성 좋게라고 그러잖아. 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네. 여러분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남희 TV 대박영선 TV 인사이트 TV 인사이트 TV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은 그 네. 국회의원이라는 이렇게 권력을 누리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을 대신해 싸우러 네. 보내는 맞습니다. 전장에 싸우러 보내는 거고 싸우다 예. 되실 분들은 이렇게 큰 각오와 국민들의 분노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지금 떨어지시거나 현장에 못 가고 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의 또 네. 요구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네. 계속 이거 하셔야 된다. 이거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하시라고 계속 주문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줄 이런 후보들이 좀 끝까지 이겨야 되고 반드시 민주당 압승해서 정말 조기에 정권을 좀 끝내는데 기여해 주시면 좋겠고 아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다 꼭 압승해 주시길 바라고 네. 어쨌든 뭐 조국신당 조국혁신당 분위기 또한 네. 모두 투표장에 네. 사람들을 네. 투표할 밥상에 투표. 먹을 게 많아져서 네. 그렇죠. 네. 다들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 네. 이런 우르르 네. 배는 네. 맛집 네. 민주당 맛집 조국혁신당이 네. 돼서 국민들이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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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또 국회 들어가시면 네. 네. 민생경제연구소와 네. 또 함께 네. 네. 화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네. 민생경제연구소 네. 함께하는 네. 의원들의 모임을 네. 제가 김남근, 네. 김남희 변호사가 만들겠습니다. 계속 연락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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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락하실 것 같아요. 민생경제연구소 네. 의원단 모임, 민의당. 네. 네. 그러니까 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네. 민의당. 사실은 어제 저 떨어지고 막 울면서 전화하는 조직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고 친한 변호사님들 의원님들 많이 들어가니까 네. 제가 요청 사항들을 다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 의제들 정책 네. 의제들 계속 같이 할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함께할 동지들이 아유. 있으니 걱정하지 네. 마세요. 이렇게 네. 다들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제가 동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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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죽하면 네. 술을 끊었겠습니까? 아, 네. 제가 안진걸과 친한 네. 사람들이 네. 많이 탈락했습니다. 안진걸과 친해도 될 수 있어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러지 마세요. 무슨 비명행사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네. 친명, 친명했던 네. 개혁파들 윤석열 퇴진 투쟁했던 네. 사람들 우르르 떨어졌거든요. 네. 엄청나게. 네. 네. 아니 근데 네. 또 김남희 이제 김남희 의원 마지막. 네. 아니, 하고 싶은 네. 말씀 네. 마무리 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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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제가 투쟁도 열심히 하고 제 역할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광명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광명을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맞습니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광명이 또 교육열도 높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도 예. 많으세요. 그래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보육이나 교육 분야에서 광명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싶고요. 또 광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교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광명을 해 국회의원으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또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을 우리 어디 다 동의해요? 네. 광명을은 일직동, 소화동, 하안동. 아, 일직동, 소화동, 하안동. 아니, 예. 동네부터 일직동이야. 일직. 일직, 일직하자는 거잖아요. 일직합시다, 일직. 혹시 그 일직이란 말은 네. 본인들이 비하라고 생각하면 뭔가 부끄러운가 보다고 우리가 품절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쓰는 게 맞고요. 네. 다만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로 네, 우리는 일찍 일찍하자. 일찍 네. 제가 제주도 문대리 후보 갔는데 거기서 아 그런데 일찍동이에요. 아니 그 후보 거기 의사님이 네. 한번 오셨어요. 문대리 후보 응원하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일찍이란 말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찍 일찍 투표합시다. 일찍 일찍하자라고 후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 많았습니다. 네. 일찍동 동네도요. 네. 소화동, 하안동. 하안동 또 하안동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분들이 네, 모여 살기 네. 때문에 아유, 좋은 분들 많아요. 분명히 이 음수바하고 네. 나쁜 이라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국힘당을 찍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안 찍으실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김남희 후보에게 네. 표를 네.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찍 갑시다. 김 변호사님이 네. 그것도 한번 하면 좋아요. 이제 가셔야 네. 되니까 네. 한동훈 헛소리 할 때 네. 한번 세게 박아버리세요. 대학 선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 선배니까.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당신 말이 많습니다. 어, 법대에서 배운 거 이거 아니거든 네. 하면서 네. 이종선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깐족깐족 하고 막 야당 음해할 때는 막 피치 세우던 자가 네. 이종 물어보니까 막 말을 더듬고 눈이 막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아니 그리고 탄핵 네. 관련해서 모른다 네. 이종석 모른대요 그다음 뭐뭐 네. 뭐 말을 안 좋게 몇 년 전 뭐, 일이라고 그 저기 네. 그게 뭐 절차상으로는 뭐 진짜 이러더라고 네. 그것만 딱 그 영상만 국민들이 네. 봐도 네. 야 이 한동훈이 얼마나 비겁한 쫄보이고 비열한 겁쟁인가 네. 권력에 네. 납작 엎드리는 네. 네. 그런 사람이죠 어? 윤석열한테 네. 90도도 아니야 자세히 보면 네. 100도로 자, 김현석 진짜 네. 작별해서 해주십시오. 네, 네. 아이고, 그러면 오늘 방송 잘하시고요. 저 안진걸 소장님과 친하지만 꼭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그리고 박영선 예. 선생님과 예. 함께 제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현석 변호사님 화이팅! 조심히 잘 가세요. 네. 고마워요. 예. 화이팅! 예. 김남희 화이팅! 김남희 화이팅! 필승! 여러분 김남희 필승 빌어주세요. 자, 우리는 대박 경선 TV가 7,000명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현재 6,990명이니까 몇 명만 더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아, 안진걸 TV 구독자분 중에 예. 아직 대박 경선 그러니까. TV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는데 10분만 들어오시면 예.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 경선 TV를 이렇게 링크를 여러분 딱 네. 복사해서 지금 SNS 같은 데 올려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오스틴 씨 만들어가지고 지금 새날도 나가고 서울의 소리도 나가고 인사이트 TV님 지금 임미도 만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치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 인사이트 TV님 막가파 공천으로 20인 뭐 나왔네요 이미지도 지금 어 좋네요. 오 명단도 나왔어요. 근데 어, 지금 한 장이 아니라 앱 잡을 여러 장으로 해놨는데 사실 한 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너무 고맙고요. 나중에 공개하고 자. 한번 인사 저기 취지 다시 한번 오스트 20 제일 그중에 5명 저는 서울에서 5명 뽑아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 중에서도 네. 오스트 20 그래서 저는 네네. 나경원 원희룡 김선교 도태우 박특금 이렇게 5명 뽑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사실은 현안으로는 사실은 신범철 네. 임종득 현안으로. 아 그것도 좋네요. 네, 왜냐면, 지금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이 네, 네. 이게 이종섭이 도망간 건 여러분 자, 최상병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상병을 죽게 만든 자들. 그 다음에 그걸 수사해라고 해서 했더니 박정훈 대령 등등을 탄압한 자들. 은폐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종섭을 도주. 그러니까 이게 호주대사가 아니라 도주대사란 말이 나왔잖아요. 도주대사로 만든 자들.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중범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범죄죠. 네. 셋 다. 근데 네. 앞에 하나는 원래 사단장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뒤에 2, 3 사건은 윤석열과 윤석열의 졸개들, 앞잡이들이 모조리 구속될 무서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사실은 저도 호주 브리즈번에 출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그 너무너무 호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대한민국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그 워킹홀리데이로 비자를 과거에 1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렸고 네. 최저임금 시급이 한 시간에 3만 원을 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주로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로 많이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 책임감, 그다음에 신뢰성으로 엄청나게 대한민국 청년들을 좋아하는 나라여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막 아는 척을 해요. 코리아에서 왔냐고. 자기 한국말 배우고 있다고 꼭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런 나라에 정말 대한민국 국제적인 위상과 그 참 너무너무 대한민국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범죄 혐의자로 수사받고 있는데 대사로. 근데 대사는 뭐냐면요. 장관 그다음이 차관이고요. 차관 보거든요. 차관 보는 1급이에요. 1급인데 역대 장관 중에 장관 마치고 몇 개월 있다. 바로 1급으로 계급을 낮춰서 그리고 외교 전문가도 아닌데 해외로 대사로 보낸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네, 이건 명백하게 신입장도 이상하게 사본으로 뭔가 아무튼 네, 명백하게 이거는 범죄 은폐 그리고 범인 음닉 그리고 이자가 공수처에 수사받으러 갈 때 휴대폰 낸 게 사실은 원래 그 사건 있을 때 썼던 휴대폰이 아니라 사건 조사 끝나고
본인들이 외압하고 연락하고 통화했던 내역에 뭐 청와대랑 통화했고 이 전화가 아니라 새로 바꾼 전화로 쓱 내고 그걸로 공수처에서 약식조사처럼 짧게 조사받고 그리고 출국을 했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증거인멸, 범인, 도피 이거를 누가 도왔냐.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 대통령실이 다 한 거죠. 왜 차관보 인사는 대통령 인사거든요. 그러려면 외교부 장관 인사가 아니에요. 그 세 부처가 다 움직이려면 윤석열 뜻이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범죄인 겁니다. 조직적으로 논의했고 협의해서 빼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고 출국금지를 시켰다는 걸 몰랐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몰랐다는 거 한동훈이도 몰랐다고 그러는 거짓말. 진짜 거짓말 너무 함부로 하고. 그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 업무예요. 네, 법무부 그러니까요. 산하 조직이겠고요. 네. 법무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에요. 출입국 관리 업무는. 그래서 출국금지 명단들이 법무부의 컨펌 없이는 공수처가 협조 요청을 해도 출입금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소로 보내서 출입국관리소가 결정을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고 있는 거죠. 예, 심지어 공수처랑 다 이야기가 됐다. 뭐 조사를 받아서 출입금지가 풀린 거 아니야. 그런데 공수처에서 공수처도 양심적인 역시 무슨 소리냐. 조사가 제대로 안 됐고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출국금지 반대했다는 것까지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짓말인가 저는 엄청난 이 사건에서 거짓말에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지금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국정농단 헌법유리 반민주 국민의힘 그 워스트 20인을 1차로 월요일 날 발표했고요. 점차 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 그 저는 또 서초노 정용선 김진모도 사실은 왜 이건 문제냐면 원세훈 국정원장 기소할 때 윤석열 팀에서 수사해서 했고 이들도 똑같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네. 국정원 댓글과 같이 경찰청에서도 경찰 직원들을 동원해 국민들의 의견 희망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야, 지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언론 그 그냥 네티즌들처럼 시민들이 글 쓰고 댓글 쓰고 하는 거에 경찰을 투입해서 국민인 척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에 개입을 하고 국민인 척 누군가를 비방하고 국민인 척 국가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걸로 경찰청 관계자들이 서천호 부산청장과 정용선 경기청장이 유죄가 됐어요. 근데 기소한 당사자가 윤석열 지검장이었고 한동훈 3차장이 중앙지검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거를 특별사면을 하려면 과거에 본인들이 수사한 게 잘못됐다라는 선언을 하든지 그리고 특별사면을 특별사면의 당사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본인이 해왔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자체의 근간을 자기가 자기의 과거의 행위를 부정하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국정농단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면해야 될 범죄가 있고 사면하지 않아야 될 범죄가 있는데 사면하지 않아야 될 범죄를 사면해놓고 공천을 줘요. 단수공천을. 이거는 이 민주주의의 꽃이 또 선거잖아요. 네.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국민의 입법기관을 뽑는 자리에 민주주의의 훼손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을 죄를 사하해주고 다시 또 관직을 내주는 이게 조선시대 왕도 이런 행위를 하진 못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종우님께서 그래서 네. 입만 열면 거짓과 막말. 그다음에 우리 인생놀이터님께서 자영업자 정책도 매우 후퇴하고 있다라고 자영업자 카페 올렸다는데 글을 쓰고 계신 이 글을 정리해서 선생님 네. 저희 네. 안진걸 문자나 카톡으로도 좀 주십시오. 제가 번호 남겨놓을게요. 그 사이에 그리고 대박영선TV 드디어 7,000명 돌파했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7,000명 돌파해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방송 등동아님 네, 네. 좀 이따 8시 10분 방송 안내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밤마다 여의도를 좀 정비해보자. 예,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윤석열 독재 심판과 언론 개혁 언론 장악 세력들을 이렇게 일소하기 위한 여의도 정비소가 8시 반에 있나요? 오늘은 8시 10분. 10분에 네. 박예슬 아나운서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대박. 여의도 정비소 대박입니다. 네. 안진걸 TV도 더 많이 보십니다. 왜냐? 그냥 여의도를 직격하면서 네. 두 분이 두 분 박박남매가 박박자매가 박박남매는 박시동이죠. 박시동 평동아님 금요일날 네.
오, 보고 있나? 그러면 또 부를게. 박박남매 박연선 로리님 슬픕니다. 빨리 오세요. 네. 여의도 정비소 네. 8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컨텐츠로 계속 선보이겠습니다. 오늘 또 김남희 변호사님 소개드렸는데요. 민주당 이렇게 건강하고 정말 좋은 후보들로 이번 총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 대 후보로 그 전국의 후보 대 후보로 보여도 민주당은 네,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네. 것 자체가 비교해서도 안 아유, 됩니다. 비교하는 게 아까 광명으로 전동수 후보님 죄송하지만 진짜 눈이 모르겠고 어떻게 단수공천 받았는지 네. 어떤 사회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살아오셨으면 하고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네, 그런 게 네. 연루됐다면 정말 문제인데 네.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 국회의원 후보들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약자들 위해서 뭔가 해온 게 쭉 있는 분들이 검증을 되고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김남희 변호사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네. 아마 압승하실 것 같아요. 우리 뭐 장해찬 같은 뭐 난교 아유. 장해찬과 또 조수연 친일. 예, 네, 또 포함된 또 저희가 오스트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장해찬도 빠졌어요. 보니까 오스트1에서 네, 이번에는 친일 막말 네. 반사회적 막말만 한번 뽑아가지고 오스트2를 네. 했으면 좋겠고 인사이트TV님께서 지금 벌써 옆자 한번 멋지게 만들어주셨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는 걸 하고요. 자, 대박영선TV 7,000명 기념으로 김태경 님께서 구독 완료입니다. 아마 김태경 선생님 구독 완료이면 7,000명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네. 대박영선TV 7,000 돌파 기념으로 1만 돌파 기념으로 제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때 먹방 어때요? 먹방. 아, 먹방으로요? 아, 술방 먹방. 아유, 근데 박영선 언론연장이 술을 끊었어요. 네. 저도 술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 왜냐면 네. 총선 승리할 때까지 총선 끝나고 먹방을 하겠습니다. 네, 먹방. 승리 그렇죠. 미리 케이크 파티하고 있는 박다큠 같은 자도 있는데 예, 우리는 총선 승리 때까지는 네. 무조건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의 공격수로 싸워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진글TV에 제 이름 제 번호 올려놨는데 뭐 상담이나 제 번호 의견도 좋고요. 나경원 낙선운동을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가깝기도 하고 유사명 총령님 너무 좋은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나경원 낙선운동 한 분을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셨습니다. 제가 또 나경원 낙선연대방이라는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낙선운동이 합법화돼가지고요. 확성기만 사용 안 하면 다 됩니다. 이제는요. 자. 네, 마무리하시죠. 예, 인사하시죠. 네. 아니요, 네. 항상. 전 아까도 마무리했는데. 아니요. 어쨌든 모든 건 우리 네. 박영선 중심으로 총선 굴러갑니다.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 보시는 시청자분들 더 화이팅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꼬돌돌 뭉쳐서 예, 저 윤석열 일당들 물리치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작 의뢰 또 주민이거든요. 나경원 낙선을 위해 또 우리 안 소장님과 함께 달리고 달리고 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또 안진글TV,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 열심히 뜻깊게 재밌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아쉽고 모자란 면도 많죠. 하지만 제가 점점 더 잘 노력하고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영선TV 7,000명 돌파했다니 제일처럼 기쁩니다. 그리고 좀 이따 8시분 박박자매의 여의도 정비소 더 많이 봐주십시오. 자, 저희는 또 저는 내일 또 방송에서 돌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 물경민심 물경민심 물경민심을 지키게 하소서.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